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사냐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의료계가 파업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하루였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개인의 면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우리 몸 면역을 증강시켜 고대식물.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쇠뜨기입니다. 쇠뜨기를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골 어디를 가든지 지천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쇠뜨기는 소가 뜯어먹는 풀이라 하여 쇠뜨기라 부른답니다. 쇠뜨기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른 봄에 도달하는 뱃머리를 닮은 갈색의 포자줄기, 생식줄기, 또 생식줄기 이후에 5-6월에 나오는 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생식줄기는 영양줄기가 나오기 전에 4월 무렵에 나오며 마디마디 비늘과 같은 잎들이 돌려나며 가지들이 나오지 않아 둥근 기둥처럼 보이죠. 뱃머리를 닮았다여 뱀 밥으로도 더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 5-6월에 나오는 그 줄기 맨 끝에 펴서 마디에 비늘 같은 잎이 돌려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영양줄기입니다. 생식줄기는 나물로 식용하고 영양줄기 말린 것을 문영이라 부르는데 이뇨, 혈압강호, 지혈, 심장 수축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생식줄기 이후에 영양줄기 상태로 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양에서는 호스테일 말꼬리라고도 부르죠. 채취 방법과 시기는 여름철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성미는 시원하고 맛은 쓰며 심폐, 방광, 경락에 작용합니다. 약용법으로 말린 건초물 물 700ml에 넣어 끓여 약하게 줄여 물 절반 정도 될 때까지 달여 하루 2회 정도 나눠서 드십니다. 생식줄기를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합니다. 또 이 뱀밥을 쪄서 먹거나 껍질을 벗겨 양념장을 찍어 먹거나 조림을 하면 쌉쌀한 입맛을 돋운답니다. 간장 등으로 맛을 냅니다. 뱀밥에 옷을 입혀 튀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뱀밥을 장에 발라 장아찌를 쳐 먹으면 색다른 맛이 나기도 합니다. 이 쇠뜨기는 공룡 시대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온 고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쇠뜨기가 다양한 환경 속에 변화에 적응하면서 강인한 생존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쇠뜨기는 집 근처 밭에서 뽑아서 집어 던지면은 금방 다시 살아나서 번식해 나가는 아주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 원폭토화에서 제일 먼저 나온 식물이 이 쇠뜨기와 쑥이랍니다. 그것만큼 쇠뜨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식물로 동서양에서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쇠뜨기에는 전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실리카,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충분한 영양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 개선하는 데 높게 기여합니다. 이 첫 번째 효능으로는 면역 강화를 들 수 있는데요. 쇠뜨기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신체를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쇠뜨기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쇠뜨기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자유라디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이로 인한 노화 과정을 늦추어 준답니다. 세 번째는 인후 특성이 있습니다.
쇠뜨개는 이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변량을 늘리고 체액 정체를 줄여 부종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소변 생성을 촉진하여 신장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죠. 네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쇠뜨개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카는 콜라겐 형성을 돕고 뼈와 결합 조직의 강도와 밀도를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상처 염증 치유에 효과적이랍니다. 쇠뜨기에 포함된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은 치유를 돕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신 염증을 줄여 관절염 및 염증성 질환을 치료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발이라든지 손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쇠뜨기 실리카 성분은 모발과 손톱을 강화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현상들을 줄여줍니다. 또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으로 인해 스킨케어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드름과 습진과 같은 피부 상태에 도움을 준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쇠뜨기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분으로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C, 무기물, 탄닌, 그리고 주성분인 규산염은 뼈의 성장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킨답니다. 이 쇠뜨기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일부 쇠뜨기 종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인 티아민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대량 섭취 시 결핍증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복용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쇠뜨기 알아봤습니다. 들판에 지천인 쇠뜨기 채취하여서 면역력 강화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